도내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주통합유실물센터가 지난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물품 인수를 비롯해 보관과 반환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 도내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제 수돗물 신고가 들어오면요 현장 경찰관에 가서 이 수돗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매일 유실물 센터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지갑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많습니다. 뭐 특이한 경우로는 뭐 저 현금이나 뭐 귀금속 팔찌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100여 건. 도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주소지를 보낼 물건, 등기를 보낼 건지 아니면 카드사를 추적할 건지 아니면 추적 단서가 없는지 이렇게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저희가 반환하는 게 거의 60, 70건 정도 됩니다. 지갑에 신분증이 없을 땐 카드 번호를 조회하는데요. 저희 유실물로 그 파우치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국민카드 있어서 중개 요청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5409. 저희가 분실품에 그 주소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최대한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드리고요. 우선 그런 게 없고 카드 같은 게 있으면 카드 회사에 중개 요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분실자에게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습득한 물건을 직접 센터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서류 작성이 끝나면 유실물은 센터로 이관됩니다. 물건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서 가셔가지고 분실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로스트 112 사이트 PC상으로 접속하셔가지고 그 분실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로스트 112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잃어버린 물건뿐 아니라 습득 물품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장소와 기간까지 상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유실물 보관 창고입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유실물은 유실물법상 6개월간 센터에 보관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매나 폐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뭐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공매나 양여를 처리하고 있고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제 핸드폰과 같이 그 케이스에 이게 명함을 넣어주거나 여기에 그 조그만하게 가족 연락처를 적어주시면은 경찰에서 쉽게 연락하여 분실품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소지품에 연락처를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견된 신분증은 지역별로 분류한 뒤 각 시도로 보내집니다. 我是济州那个自治警察团的金美炯。 특히 중국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통합유실물센터에서는 중국어 특채 경찰관 두 명을 배치하여 그 중국인 유실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대만 관광객이 자치경찰단에 보낸 편지입니다. 추억이 담겨있던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게 돼서 고맙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센터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찾아가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유실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음성이나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체포 서비스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현대화 시설 모빌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유실물 센터 개방해서 유실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죠. 어쩌면 센터에 잠자고 있는 유실물들도 그럴 텐데요. 하루빨리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